자율주행 사고 책임, 누가 지는 게 맞나? 자율주행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대로 직진하면 길을 건너고 있는 3명이 사망하고 옆으로 꺾으면 차에 타고 있는 3명이 사망합니다. 이때 자율주행차는 둘 중 어떤 상황을 선택해야 할까요?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걸어가는 세 사람이 노숙자, 여성, 남성이고 차에 탄 3명은 여성 1명과 2명의 여성 경영자라면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졌나요? 이 자료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미디어랩에서 제작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딜레마 설문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직면할 사고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건데요. 실제 이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죠? 운전자? 브레이크 고장을 유발한 자동차 제조사? 아니면 인공지능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회사? 답은 사고 원인을 밝혀 책임 소재를 찾는다입니다. 운전자 과실일 수 있고 자율주행 기술 문제일 수도 있기에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를 전담 조사하는 곳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책임 주체가 여럿이다 보니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사고조사위는 차에 의무 부착된 정보기록장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조사와 운전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따집니다. 다행인 건 자율주행차가 상황 정보를 계속 수집하기 때문에 사고 전후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만약 자동차 결함이 확인되면 운전자는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운행 중이던 구글 자율주행차가 버스와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구글카가 오른쪽 장애물을 피하려다 왼쪽 차선에서 오고 있던 버스와 부딪힌 건데요.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차선 변경 알고리즘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가 유명한 이유는 자율주행차 제조사가 시스템 과실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5월에는 테슬라 모델 S와 대형 트레일러 간의 충돌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윌리스턴의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테슬라 모델 S 앞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달리던 모델 S는 좌회전을 하는 흰색 트레일러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자도 대응하지 못했고요. 이후 테슬라는 밝게 빛나고 있던 하늘이 배경에 깔려있어 운전자와 센서 모두 하얗게 칠해진 트럭의 옆면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운전자가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그 결과 자율주행차 결함이 아닌 기술적 한계, 그리고 운전자 주의 부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레벨이 수준에서는 운전자가 주행 중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주의 부족이라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독일의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는 시스템이 운전 조종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미 몇 년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있다 해도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이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죠.